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현재 이제 안철수 후보가 지역구를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 경기도지사 선거로 출마하기 위해서 지역구를 버렸던 김은혜 씨 그런 선거구죠. 오늘 신문을 보니까 김은혜 씨가 다시 대통령실을 나와가지고 국회의원으로 출마한다 그런 내용이 나왔네요. 그거를 보는 순간 김은혜 또 출마해? 뭐 이런 의문문이 떠올랐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이 김은혜 출마설이 도는데 뭐 이 지금은 다 이제 내년 총선 전국으로 지금 모든 것이 다 돌아가고 있죠. 아무도 여러분들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다 그냥 한자리 하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 이 보면은 지금 와서는 알겠어요. 조선이 왜 망했는지 조선은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라 일을 맡은 사람들 가운데 국가의 주춧돌을 여러분들 튼튼히 하고 이런 부분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포럼 만들고 뭐 사람들 모아서 으쌰으쌰하고 정치 참 오래 했는데 안철수만한 사람 없다. 이게 나이가 든 한 노정치인이 한 덕담이네요. 예.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께서 말씀이 정치 내가 오래 해봤는데 안철수만한 사람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자리는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는 정재계 인사 100여 명이 모인 자리로 이 고문은 잘 되든 안 되든 끝까지 가는 게 인연이다. 예. 안철수 의원 지지를 강조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도 나라의 앞날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한 번 더 해먹는 거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여기 또 보니까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마친 안철수 의원이 보궐선거로 분당갑에 입성했는데 최근에 김은혜 수석이 내년 총선에서 다시 분당갑에 출마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다시 나올 그런 의향이 뭐 있는 모양입니다. 김은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실질적으로 패배한 게 아니죠. 김은혜 씨가 이겼죠. 사전투표 조작이 한 5%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천 표 차이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지 않습니까. 2022년도 6일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한 달이 안 돼서 실시가 됐기 때문에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조작값 설정을 굉장히 낮게 했습니다. 자칫 잘못해가지고 좀 높게 해가지고 심기를 불편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정말 위험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전국에 조작값 5% 지역이 참 많습니다. 부산시장 선거도 5%고 서울시장 정도가 한 10% 정도, 경기도지사 선거가 한 5% 정도, 심지어는 울산교육감 후보, 이번에 울산교육감이 됐던 천창수 후보의 부인되는 노옥희 후보가 울산교육감 선거에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 출마했을 때 놀랍게도 5개 선거구 가운데 4개 선거구에서 5%, 북구 1개만 10%를 적용했거든요. 조작값이 5%란 것은 100장당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4장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게 되면 조작값 수준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이번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울산교육감 선거에서는 조작값 규모가 35%까지 치솟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본 거죠.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봐가지고 아슬아슬하게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겁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특별하게 눈여겨봐야 된 것은
강용숙 후보는 표를 많이 얻지 못했죠. 그렇지만 강용숙 후보는 어마어마하게 당했지 않습니까? 강용숙 후보만 쿡 찍어가지고 강용숙 후보가 받은 100장당 50장 두 표 가운데 한 표를 김동영 후보한테 옮겨버린 거죠. 조작값 50%를 적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현재와 같은 그런 선거 제도를 유지하는 한 선거관리위원회 문제점을 지적한 그런 사람들은 선출직 공직자가 되기가 어렵게 돼 있는 겁니다. 그냥 찍었으면 뭡니까? 선거를 조작을 해버리는 겁니다. 김은혜 표는 5%를 훔쳤는데 강용석 표는 50%를 훔친 겁니다. 경기도지사 선거가. 그러니까 그 내용이 여기에 샅샅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은혜가 이긴 선거를 몇 표나 이겼는지 몇 표를 이동시켜가지고 김동영 승리로 만들었는지 이런 내용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국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참 이 틀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틀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선거인데 권력자를 교체하는 과정이니까 그 선거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문재인 정권 하에서 다섯 번의 공직선거가 그렇게 완전히 사전투표 조작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옳은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할 때 이 문제만은 제대로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가졌지만 윤석열 대통령 하에 치러진 두 번의 공직선거가 다 한 번은 조심스러운 조작이 있었고 또 다른 한 번은 무자비한 조작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여러분들 국가를 이런 생각하지 않고 나라의 앞날을 생각한 겁니다. 그냥 선거가 조작이 되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거가 조작이 되면은 참 국민들이 어려워지죠.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없어버렸는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지탱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른 사람들이 안 하니까 이 선거 문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가지고 서울의 중산층 출신이면 안 하겠죠. 돈이 안 되니까 이익이 안 되니까. 그러나 태생적으로 지방에서 나서 뚜벅뚜벅 굴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손해가 좀 나면 어떠냐 이야기죠. 어차피 사람은 한 번 살다 가는 건데 그래서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참 사람들 편리하게 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문제를 재임하고 동안에 다루신 걸 보면은 참 편리하시다라는 생각이 들고 언제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학 시절에 만났던 그런 서울의 중산층 친구들하고 비슷한 모습입니다. 옳은 게 뭐가 있냐 이야기예요. 그냥 도움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안 하는 거지. 이익되면 그냥 뭐 그냥 까발구는 거고 이익 안 되면 그냥 덮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 악치고 여러분들 선거를 조작하는 그런 악이 얼마나 큰 악인데 무슨 이유로 여러분 그것을 침묵하고 그걸 깔아뭉개고 그것을 외면하고 그러면서 자유를 외치고 정의를 외치고 공정을 외치고 상식을 외치고 민주주의를 외치고 시장경제를 외치고 개혁을 외치고 너무 공허한 거죠. 진심이란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나저나 뭐 그게 진심이 있든 없든 간에 그걸 제쳐주고라도 국민들이 앞으로 얼마나 고생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안타까웠기 때문에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들 이번에 선을 보인 그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백성들이 여러분들 깨지 않으면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함부로 대하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국민들을 함부로 대했으면 선거를 7번씩이나 도둑질 해가지고 뭐죠? 가짜로 된 후보별 득표수를 발표하고 그것에 따라 당선자와 낙선자를 여러분들 가르겠습니까? 국민들도 반성해야 되죠. 얼마나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들 우습게 여겼으면은 선거마다 여러분들 뭐죠? 표를 이동시켜가지고 저거가 만든 여러분 득표수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예? 당선자 아무개?
네, 낙선자 암흑에 이렇게 발표합니까? 얼마나 국민들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